혼인할 혼, 결혼혼, 혼인할 인, 죽을 사, 초상사, 장사 지낼 상, 윤인 지킬 보, 서로상 도울 조. 혼인 사상에는 인보 상존이라. 형성자가 되겠고, 여자 너에다가 원음을 나타내면서 저물혼자죠. 저물혼. 그래서 결혼 예식은 옛날에는 저녁 때 지내는 그 풍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혼례는 저녁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이거는 음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이날 인자라 그러죠. 이날 인. 근데 이제 의지해서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다. 그래서 이날 인자는 요거는 깔개, 돗자리나 이런 걸 의미하고, 여기에다가 이 대자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이 깔개에 들어가서 의지하다라는 뜻이 돼가지고, 여자가 의지해서 가까이 하는 곳, 시집가다의 뜻입니다. 시집가다. 시댁에 이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의지에 가까이 할 신랑의 집의 뜻으로 시집가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그래서 이건 앙상한 뼈 알이라고 그랬죠. 앙상한 뼈 알. 시체의 백골을 의미한다 그랬죠. 시체의 백골. 여기다가 요 비라 그러는데, 요 비는 원래 죽은 어미 비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사람, 죽은 어머니 비, 비의 원자입니다. 원자 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뼈만 남은 형태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뼈만 남은 형태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 초상상자는 이것도 회의자가 되겠는데, 요거는 울곡자에다가 원래 이렇게 망할망자인데, 이거는 사람이 죽은 모양이에요. 사람이 죽은 모양.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고고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초상 또는 장사상, 초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언덕부. 음인데, 여자는 이 거물려와 통해서, 거물려는 이렇게 우리 머리카락이 검잖아요. 요 상태. 뭐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거물려. 일반 백성. 그래서 일반 백성과 통해, 일반 백성이 이 언덕, 이제 골이라는 의미니까는 골 사이에 두고 사는 일반 백성이니까 이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웃. 자, 이자는 각골문에서는 사람인 플러스
아들자의 형태. 예. 요자가 나중에 전문에서는 사람인의 알깔 붙자 위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양. 그래서 요자도 아기가 아기를 나타낸 갓난아이를 나타낸 글자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를 이렇게 뭐 젖을 먹이거나 안거나 업거나 이렇게 돌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보호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힘력에다가 이게 차로도 발음이 되고 또 저라는 발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글자가 어떤 쟁반 그릇에다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잔뜩 포개어 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차에서 뭐 또 찾자라는 글자로도 쓰이고 이렇게 쌓을 적 뭐 물건을 삼는다 할 때 쌓을 적라고 이제 쓰이는 글자인데 그래서 돕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돕는다. 힘을 보태서 이렇게 삼는다 그러니까 포개어 합치다 뭐 돕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과 사상 지금도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제 결혼식이나 초상집에 가면은 부조를 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 혼인과 장사집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서 부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닦을 수 몸신 가지런할 제 직가 다스를 치 나라고 갈지 근본본. 그래서 수신재가는 치국지본이니라 라는 글자입니다. 자, 닦을 수는 형성자가 되어있고 여기는 음이 되겠습니다. 바라는 뜻도 있고 곳이라는 뜻도 있고 유자고 여자는 터럭삼 또는 터럭삼 그래가지고 수염난 모습이라든가 이제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들어가면 문이라는 뜻하고 깔이라는 뜻 또는 문이나 빛깔로 꿈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다시 따져보면 사람에다가 여자는 요 물수자의 생략형입니다. 생략형. 물이란 뜻이에요. 물. 그 다음에 이건 칠복이라 그랬죠. 칠복.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 등 뒤에 이렇게 물을 끼얹어 가지고 이제 닦는 거 치다 손으로 치다라는 거는 이렇게 등 닦아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닦다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이런 물이 있어 가지고 물줄기들이 길게 이게 늘어지다 해서 뭐 길다 라는 뜻도 파생되어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꿈이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꿈이다. 그래서 닦을 수자가 된 겁니다. 닦을 수. 이 글자는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원래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이삭이 가지런하게 정렬된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가지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지런하다. 가지런하다. 자, 다스릴치는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가 돼 가지고 물수에다가 이게 별태자라고도 하고 이자 여기 원래 기뿌리자의 또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자가 이제 발음 기호가 된 거예요. 근데 요 이는 요 마틀사 마틀사랑 통해 가지고 다스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을 다스리다 물을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옛날 고대 중국사에서는 매년 해마다 그 물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 홍수가 치고 뭐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그 물줄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하고 통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 글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얼음 입구에다가 창과 그래서 요거 입구는 이제 어떤 마을 단위를 나타낸 거고 이게 창 그래서 어떤 창으로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무장한 마을의 뜻이죠. 무장한.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마을 단위에서 조금 더 크게 성과 굴레를 나타내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사람이 사는, 수비 지키는 병사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싼, 나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신지가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하게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정비 집을 바로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그러니까는 수신제가 제일 먼저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